몸의 신체의 활동은 수반하는데 동반하는데 음악을 동반하죠. 네, 음악 음악 진짜 악기를 연주하는데 혼자서 연주하거나 또는 그룹을 연주하는 것은 뭐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문장 문자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죠. 즉, 그들은 흔들고 춤추고 걷고 움직이는 거죠. 네, 어디 밖에 반응해서 무엇이라도 우리가 그들이 움직이는 걸 보지 못할지라도 명만히 보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뇌와 몸은 반응하죠. 뭐할때 그들이 듣고 음악을 처리할 때. 네, 간접법 얼마나 이상하겠는가? 뭐 하면 락밴드가 공연을 하면 뭐 없이 움직이는 거 없이 뭐에 반응해서 그들의 음악에 반응해서 그죠? 네, 방식들에서 어떤 방식을 만드는 방식인데 관객이 알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만드는 방식에서 이것이 입증됐죠. 수년 전에 네, 뉴 웨이브 락 밴드인 데브웨이에서 입증되었죠. 그것을 멤버들이 로봇처럼 행동해서 되죠. 하나의 방식이나 또 다른 것에서 움직임과 음악은 연관되어 있죠. 모든 문화의 레퍼토리 안에서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때때로 움직임은 매우 루즈하죠. 뭘 나타내는 거야? 자유와 그리고 분방 자유분방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때에서는 뭐처럼 이 댄스처럼 발리댄스 그것은 매우 통제되어 있죠. 내가 뭘 나타내는 거야? 이런 이런 문화에서 자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감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